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번에 이어서 태경이 넨도로이드 앞머리 만들어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예! 아무튼 이번에는 일단 뒷모습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다 어차피 백발로 색칠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다가 앞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일단은 요거를 다시 빼도록 할게요. 요번에 사용하는 찰흙은요, 피규어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다른 데에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저도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에폭시 퍼티 103S라고 돼 있어요. 여기에 주재랑 경화제가 1:1 비율로 들어가고요. 이거는 모델링 퍼티로 조형이나 조소, 정밀한 모형 작업에 특화된 퍼티래요. 입자 밀도가 치밀하고 입자가 고와 후 가공도 매우 매끈하게 표면이 된다고 하네요. 근데 이거 사용 보관상 주의사항도 있고요. 유해성 물질이 아니라고 돼 있는 건가? 그리고 눈과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. 아무튼 이걸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맞아. 이렇게 주재와 경화제가 들어가 있어요. 이걸 1:1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내려놓고 아무튼 요 찰흙과 물이 필요해요. 그리고 조형할 수 있는, 조소할 수 있는 도형, 이렇게 칼 같은 거도 필요하고요.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있으면 좋겠죠? 조금만 떼서 이 정도도 많다. 왜냐면 태경이 캐릭터는 앞부분만 할 거니까 한 이거의 절반 요 정도? 다시 이거를 감싸줄게요. 잘 포장해서 끈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. 우와, 이거는 잘 부서지네, 심지어.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같은 크기면 되거든요. 이 정도면 되겠죠? 이렇게 놓고 이것도 다시 포장. 넣어주시고 뚜껑을 무조건 닫아주세요. 자,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돌려갖고 반죽을 해줍니다. 잘 섞이도록 반죽을 잘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쪼물딱쪼물딱. 잘 반죽해주세요. 하나는 되게 딱딱하고 하나는 되게 말랑말랑하네요. 반죽, 반죽.
이거면 충분히 태경이 캐릭터 앞머리를 만들고도 남겠는데요? 이렇게 해서 아, 문제는 나중에 내 캐릭터 만들 때가 문제야. 물에 살짝만 넣었다가 뺄게요. 이게 그 물을 물을 많이 넣으면 또 안 되고 잘 안 이렇게 반죽이 안 되면 물에 살짝 넣다가 물에 묻혀서 살짝 반죽시켜도 좀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을 해주세요. 그리고 이거 에폭시 퍼티는요, 주제와 경화제를 섞으면 일정 시간 안에 굳어요, 빠르게. 그래서 만들 때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된다. 않나요? 나머지는 말려서 사포질을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좀 드는 생각이 여기 너무 뾰족뾰족한 머리들 몇 가닥은 조금 잘라서 사포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사포질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를 하루 말리고 오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해서 사포질을 하루를 다 말리고 사포질을 하고 왔어요. 근데 이게 보시면 그 머리가 많이 그 뾰족뾰족했던 머리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. 제가 일부러 다 갈아가지고 왔어요. 여기도 보시면 다 많이 없어졌죠? 제가 일부러 많이 갈았어요. 많이 갈았답니다. 아니 갈아야 되겠더라고요. 영 태극 캐릭터랑 너무 안 맞게 머리가 너무 부수수해가지고 머리카락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고 사포로 많이 갈고 막 이랬답니다.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도색을 할 건데 도색은 요런 거를 구매를 했어요. XF2랑 그리고 XF7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색을 조금 섞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XF1. 뭐 색깔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구매를 했답니다. 구매는 진짜 많이 했어요. 근데 이게 도색할 때 쓰는 물감인데 제가 이 물감을 처음 써봐요. 그래서 잘 몰라요. 처음 써봐서 잘 몰라요. 아무튼 그래서
그래서 붓이랑 도색할 물감들 그리고 물 쓰게 될지 모르겠네. 여기 휴지랑 그리고 끼고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들이 필요해서 챙겨가지고 왔답니다. 일단은 이것부터 칠을 할 거예요. 여기 다 하얀색으로 색칠을 하고 말린 다음에 빨간색을 작업을 들어갈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능력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든 되겠지. 아 근데 이게 흰색이라서 괜찮을까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갑자기 영상이 화면이 넘어가서 놀라셨죠? 아니 이게 칠하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일부러 중간에 영상을 끊었어요. 영상 초반에 보시면 그 색칠하는 부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칠하고 나서 말린 다음에 좀 마르면 다시 위에다 덧칠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리고 또 덧칠을 하고 말리고 무한반복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무광 스프레이로 뿌려준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뿌렸고요.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줬답니다. 네, 아무튼 검정색을 하얀색으로 만들기는 정말 힘들었어요. 네, 무지만이요. 아무튼 색깔은 다 잘 입혀졌어요. 보시면 이렇게 색은 잘 입혀졌고요. 그리고 태경이의 앞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칠해졌답니다. 붉은색으로 짜란. 이렇게 해서 태경이의 넨도로이드 개조 성공했고요. 이걸 이제부터 연결을 할 거예요. 연결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? 과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이렇게 5비츠 11에다가 미리 이렇게 연결을 해 두었답니다. 꽁지님의 목 파츠 그 쫀쫀한 고무줄을 미리 연결시켜 놨어요.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서 고정시켜 주시고요. 이거를 뒷부분에 꽂고 잘 꽂아주고 그리고 얼굴을 눌러서 끼우고 앞머리를 짠! 이렇게 하면 짜란! 완성했어요. 일단은 아이고 팔이 빠졌네. 미안해. 이렇게 피부는 미백 색깔이라서 피부색이랑 얼굴색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옷을 입히고 나면 피부색은 잘 안 보여요. 네,
그래서 그렇게 티 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.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태경이를 완성을 했고 이제 태경이한테 옷을 입혀줄 거예요. 근데 옷은 이렇게 넥타이 있는 요 셔츠랑 그리고 리본 그리고 가디건 노란색. 바지는 제가 샀을 때 7부 바지가 없었어요.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7부 바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번에 새로 정장이랑요. 정장이랑 그 안에 입는 정장 안에 입는 조끼랑 검정색 긴 바지랑 그 뭐지? 요 색으로 7부 바지를 하나 더 시켰어요. 그리고 신발이랑 그리고 제 캐릭터도 만들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빅맨 오빠나 비콘이나 찬이나 뭐 등등등을 만들 생각인데 그래서 저기 피규어 넨도로이드를 무지 많이 주문해놨어요. 일단 그게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게 오면 차례차례 하나씩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예! 그리고 오비츠 시외 바디도 추가 주문을 했고요. 목 파츠도 새로 주문했답니다. 아무튼 일단은 옷을 입혀줄까요? 다시 헤드를 열어야 해요. 아, 머리 연결하기 전에 그걸 할 걸 그랬네요. 옷부터 입힐 걸 그랬어. 영상이 아무튼 제가 태경이 헤드를 분리시켜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짜란, 분리를 시켜가지고 왔답니다. 그 전에 제가 요걸 입혔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입혀볼까 해요.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저걸 입혔었거든요. 근데 이게 더 귀여울 것 같아. 요걸 입혀주고 싶어. 왜냐면 지금 반바지니까 리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손은 빼주도록 할게요. 옷 입힐 때 손이 있으면 조금 입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손을 빼주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죠. 추후에는 제 캐릭터도 만들 거고 제 캐릭터의 걱정은 새싹이다. 만들어 놓고 풀어질까봐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, 준비하는 중이에요. 특히 제 캐릭터는, 준비 중이랍니다. 이렇게 하고, 이 노란색을 입혀볼까요? 조금 요게 좀 크다 보니까 바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가디건을 입히자. 가디건을 입히자. 나중에 저거는 7부 바지가 오면 입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가디건. 와, 완전 이쁘나. 짜라잔. 귀여운데? 귀엽다. 자, 손을 다시 끼워주시고. 그 전에 샀던 신발이 있잖아요. 그 신발보다 다른 이쁜 게 있어갖고 그걸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신발이랑 뭐 제품들이 오면 그때 다시 옷을 입히거나 추후에 인스타나 뭐 그런 데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아, 귀여워. 아, 완전 귀엽잖아. 다시 목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. 아, 대박. 완전 귀여워. 아, 어떡해. 완전 성공작이야.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? 좋아, 좋아. 성공작이야. 이렇게 해서 태경이 요거 머리 끼워주고 짜란. 이렇게 해서
생일을 완성시켰습니다. 유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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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제 캐릭터도 만들도록 할게요. 그때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태경인 앤드로이드 오비츠 완성은 아주 성공적이었다. 성공적이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. 태경이도 안녕.